우리나라는 예로부터 담장 문화가 발달돼 왔다. 서민들의 초가집, 사대부들의 한옥, 관가와 궁궐은 모두 담장으로 둘러싸여 영역 경계가 분명했는데, 이런 폐쇄적 담장 문화는 해방 후 도시 구조가 서구화되면서 개방적인 담장 문화의 영향을 받으면서 점차 낮아졌다. 조선시대에는 유기적인 가치관이 있기 때문에 남녀라든가 또 양반과 범이라든가 또는 내부인과 외부인의 그런 구별이 엄격해서 그 담장이 공간적, 폐쇄적이고 또 이제 유기적이고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에 비해서 이제 현대는 이제 개방적인 사회이기 때문에 보다 이제 개방적이 되고 보다 그 내외부가 상통하는, 그래서 공간적으로 이제 개방성이 높아지는 그러한 추세, 그러한 경향이 현대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. 1980년대 신도시가 들어서면서 대규모의 아파트가 생겨나기 시작했다. 이때부터 담장은 한 가구만의 것이 아니라 여러 명이 공유하는 형태로 변화되기 시작했다. 담장은 점점 더 낮아졌고 개방성이 높은 형태로 바뀌어갔다. 또 2000년대부터는 주차난 해소의 일환으로 담장 허물기가 추진됐다. 그리고 그 발원지는 바로 대구의 담장 허물기 사업에서부터 출발했다. 지난 1996년 구청의 250m 담장을 허물면서 시작된 담장 허물기 사업으로 지금까지 대구에서 약 31km 길이의 담장이 사라졌다. 이로 인해 새로 생겨난 면적은 36만 6,706제곱미터에 달한다. 이후 이 사업은 서울과 부산, 대전 등 전국의 지자체로 확대됐다. 최근 도시에서는 높은 벽들이 사라지고 있는 추세다. 이는 외벽뿐만 아니라 집의 내부와 사무실의 벽까지 이어지는데 벽이 개방적인 공간의 확대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.